자, 오늘은 지금 제가 새벽에 이제 잠을 깨갖고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나간 영상이지만 어제 썬데이 때 제가 낚시를 갔다 왔습니다. 오후쯤에 갔다 왔고 수해를 보자면 그 방향이 3.4예요. 북쪽, 거진 북쪽이죠. 북쪽으로 치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어디를 갔냐면 어제는 제가 커넬을 갔습니다. 커넬. 이쪽 야나 피크닉 에어리어를 갔다가 파도가 너무 세서 이쪽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스텝이라는 데 있죠? 이쪽 밑에 보면 철계단 있는데 이게 아마 철계단일 건데 여기 있네. 요 철계단 밑에로 내려가서 요기 포인트를 노리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안 돼갖고 이쪽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쯤에서 낚시를 했던 것 같아요. 거진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뒷바람이죠. 지나간 영상을 이제 하면서 그거 하는 건데 어제는 뭐를 잡았냐면은 이게 페이스북이 되나? 어제는 하여튼간 어제는 이제 뭐 잡았습니다. 잡아갖고 드라마 네 마리 정도 잡아서 사진 찍고 이게 제 페이스북인데 제 영상 중에 그 제가 그 페이스북이 자 아닌데 이거 내가 제가 지금 잘 사용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잘 못해갖고 어떤 거지? 깨져서 나오나? 게시물을 봐야겠죠? 아니, 어제 잡은 거왜안 올라오지? 어제 잡아서 올린 걸 어디서 봐야 돼? 답답하네, 진짜. 제가 여러분 여기 잡은 거는 항상 제가 페북에 그 올려놓거든요. 그 올려놓으면은 페북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건 뭐야 이건? 이건 불법이에요. 이렇게 많이 잡았다 큰일 납니다. 막 벌금 냈다고. 전복 잡은 거 그리고 회 떠놓은 거 우리 모임할 때그 했던 것들 다 올려놓으니까 그쪽 와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어지간히 뜨실 줄 아시는 분들은 와서 이렇게 그냥 사진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얻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냥 어차피 방법은 다 알고 계시니까. 희한하게 2018년 게 나오고, 최근 건안 나오나? 아, 이게 어제 잡은 건데 어제 커넬 가서 잡은 거예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하나 둘셋네 마리 잡았고
사이즈 좀 되는 것들만 갖고 와서 어제 회를 뜬 거예요. 이건 이제 어제 회를 뜬 거고. 이게 사진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지? 참안 좋게 나오는데 이제 마스카라를 한 겁니다. 거기 페북 가서 보면 되고. 어쨌든 이렇다는 거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잡았냐? 거기서 이 정도 파도인데 너는 이렇게 잘 잡았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잡는 곳은 이쪽에서 잡았다. 그리고 파도는 세카 초간격은 9 정도 됐고 10초 정도 됐고 파도는 3.3 정도 되는 큰 파도였다. 그리고 물때가 중요해요. 물때는 어제니까 선데이. 어제는 만주가 거진 4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입질도 거진 3시쯤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만주가 가까워지는 시기. 그러면 우리가 이쪽 지형에 가서 왜 낚시를 했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제는 비가 왔어요. 레이닝풀 보면은 어제 예스터데이가 나올 건데 여기 안 어제입니다. 썬데이. 어제는 비가 왔어요. 비가 상당히 왔어요. 계속 어제 종일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5, 70, 뭐 75, 85. 그러니까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바람도 상당히 셌습니다. 그 윈디하고 스웨를 보면 바람도 어제 같은 경우에요. 어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지난 영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은 제가 바다만 가서 그냥 보기만 했고 너무 파도가 세니까 그냥 뭐 낚싯대도 안 가져갔고 6.2였고 어제는 그나마 3.4로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분화는 어제가 좀 좋으니까 어제 간 거고 일요일에 간 거고 파도랑 바람은 위쪽으로 쳤습니다. 이쪽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마르브라나 뭐 이런 데그 눌라잉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면 좀 쿠지 위쪽이라든지 사우스 쿠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쿠지 이쪽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쪽은 워낙 많이 갔고 영상도 많이 찍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질려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커넬을 가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야나 피크닉 에어리어에서 이쪽을 보고 치려고 했었거든요. 이쪽 뒤에서. 근데 여기도 집중하는 파도가 와갖고 할 수가 없어서 그 밑에 더 내려가죠. 더 여기 철계단 있는데 이렇게 쭈루룩 내려가서 여기를 이제 노리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파도하고 바람이 영향을 많이 줘서 저는 여기보다 더 들어가서 아더 스텝이라는 데가 여기 있는데 거진 여기에서 했어요. 여기에서 낚시를 하다시피 했고 이렇게 보면은 바위가 이렇게 몽글몽글한 바위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 지역에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쪽에 갈수록 이제 바위가 많고 이쪽에 올수록 파도가 세기 때문에 바위보다는 약간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이런 바위가 밑에도 있고 그리고 그 바위가 끝나는 지점에는 거진 모래예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스페어피싱으로 자주 안 오는 지역이고 저기 뭐야 낚시도 자주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차라리 낚시를 할 거면은 파도 좀 좋은 날 아예 들어가서 낚시는 여기서 많이 하죠. 이쪽 지역에서 이 바위가 벌써 이렇게 부서진 게 많이 있죠. 이쪽에서 드라마 잡는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드라마 잡는데 지역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바깥 지형이 자 지금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계단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넓은 바위라는 뜻은 이렇게 이런 바위를 넓은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바위가 한 계단, 여기 두 계단, 세 계단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넓은 바위 지역이고 바로 근처지만 이쪽은 어때요? 여기는 지금 이런 게 바위가 보이죠?
여기는 사이사이가 막 지금 이렇게 막 포말도 많이 부서지고 이 바위 사이사이가 보이죠. 이런 데는 은신처라고 했어요. 사냥터가 아니고 은신처. 이런 데는 어때? 이런 데는 의신처, 의신처, 의신처. 그리고 이런 데는 어때?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사냥터라는 겁니다.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드라마가 오는 지역이에요. 아니면은 특별한 날이나 특정한 날에 이런 데 와서 풀이 날 확률도 여러분도 풀이 아무 데서나 막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풀은 물이 찰랑찰랑 거려야 되고 일조량도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햇볕이 가장 잘 비치는 그 각도여야 되고 바위가 또 특이하게 풀이 잘 나는 바위가 있고 잘 나지 않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그 같은 바위인 것 같지만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잘 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면이 넓고 그리고 이게 이쪽에 오면 이제 풀밭이 아주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봐도 이제 거진 녹색인데 이런 데 풀이 상당히 많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는 파도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빵 치고 나면은 이 풀들이 떨어질 확률도 많아요. 그리고 많이 나 있고. 근데 밑에는 밑에 가보면은 드라마나 블랙들이 때로 다니면서 떨어진 풀을 먹고 은신하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는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큰형님이 스피어피싱을 잘 하시는데 이쪽에서 그 은신처 몇 군데 없는 데를 큰형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털면은 없는 거예요. 생선이. 오케이? 근데 이렇게 바위가 많이 부서지는 데에서는 이런 데는 곳곳이 은신처가 될 수가 있어요. 바위 사이사이 바위 밑에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주구장창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때나 파도나 물때가 좋아서 풀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싶으면은 이런 사냥터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 거고, 파도가 없고 물때도 잘안 맞고 낚시는 해야 되는데 내 시간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확률을 좀 높이고 싶다 싶으시면은 이런 은신처 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상황은 봐봐요. 3.5 정도 파도가 쳐. 오, 파도 세. 그럼 어디를 가야 돼? 그럼 사냥터를 가야 돼. 사냥터. 오케이? 사냥터를 갔는데 물때가 안 맞았던 거예요. 어제는 시간대가 여러분 어제 요즘에 낚시들 잘안 되실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잡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계산을 하고 가는 편입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가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침 6시 뭐 동틀 때 가야지 많이 온다. 물론 요즘같이 이게 맑은 물, 찬물일 때는 시야가 좋습니다. 시야가 좋다는 거는 물고기도 바늘이랑 목줄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아침이 아닌 대낮에 가는 것보다는 아침에 가는 확률이 좋아요. 왜?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바늘과 목줄을 볼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수 조과를 그나마 아침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때예요. 저는 항상 새벽에 가면은 일조량 그것만 자기가 혜택을 보는 거지 나머지 혜택은 없어요. 이 타이드라고 해서 이 만조와 간조 이 바닥과 이그 내가 지금 물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물고기는 인간은 아무 때나 저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게 산업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 규칙이지만 물고기도 규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물고기는 뭐 밥을 누가 찾아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먹어야 되는데 알아서 먹는 상황도 감 때나 밥이 막 떨어지진 않아요.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바위에서 떨어진 풀이 물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물때가 이렇게 바닥일 때보다 만조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물 수위가 높아야 바위 위로 많이 넘어오고 바위 위로 많이 넘어와야 바위에 붙어있는 풀들이나 갯가지의 작은 것들 그런 미생물들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조 때 가서 잡는 게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아침 일조량보다. 일조량에 그 순위를 매기자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순위를 매기자면, 일조량이 차지하는 거는 거진 10% 정도? 근데 만조, 이 타이드가 차지하는 건50% 정도예요. 100%를 맞추려고 할 때, 만조가 50%고, 그리고 바람이 한30% 정도 될 겁니다. 바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스웰. 파도 방향하고 파도 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50% 정도를 그 포인트를 그 체크하는데 50% 정도를 제가 5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이 스웰이라는 게 그리고 타이드 그러니까 타이드죠 타이드 만조가 이 물때가 저는 50% 정도를 찾으려고 그날에 어디에 그 어디 포인트를 가야겠다 그 포인트를 선정할 때그 100점 만점에 그 점수를 주자고 하면 타이드 물때가 50점을 줍니다 50점 물때가 중요한 그래서 물때를 언제 갈지를 선 물때가 매번 하루에 바뀌어요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매번 똑같지가 않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물때가 언제였어요? 4시쯤이 만조니까 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1시쯤에 도착해서 낚시를 시작했거든요 한 4시까지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그때쯤 가서 딱 잡으면 맞아요 지금 딱 물때가 1시에 가서 4시 이렇게 만조 때 살짝 넘어서까지 6시까지 잘 나왔을 건데 6시는 지금 해가 5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6시까지 하기는 좀 무의미하고 요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장소를 선택을 할때 가장 제일 중요시 하는 게 50%를 주는 게 물때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 다음이 주는 게 저는 이겁니다 바람 윈디 바람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람 방향이 어디냐? 바람 방향이 자기가 알고 있어야 자기가 낚시하기가 좀 편합니다. 맞바람 치는 데에서 캐스팅하거나 뭐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예민한 전유동 낚시를 할 때는 원줄을 가져가는 입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원줄이 바람에 많이 날리면 자기가 그 타고 싶은 속조류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줄을 날리지 않는. 그래서 바람의 위치, 이게 한 30점 정도 줘야 되고, 50점은 타이드, 30점은 바람, 그리고 20점이 뭐를 주냐면, 한, 그한 10점, 그런 10점은 저는 온도를 봅니다. 파도 높이, 파도 크기도 봐요. 파도 높이, 크기가 다 포함된 거예요, 타이드에. 그리고 다음에 제가 주는 거는 온도. 온도?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온도입니다, 온도. 17, 18, 19, 19, 19, 20, 18, 18. 뭔 뜻이에요? 이거를 딱 봤을 때.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화, 수, 목까지는 조금 올라가다가 프라이데이 때 정점을 찍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온도가 살살살살살 올라가. 더워. 그러다가 금요일날 이후엔 떨어져 또. 18, 18로 떨어져. 겨울철에는 상대적인 온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야, 그 한낮에 네가 그때 뭐 17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고기 잘안 문다며. 여름철에 17도하고 겨울철에 17도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따뜻해지면 프라이데이 때는 낚시가 잘 됩니다. 이때는 낚시가 잘 돼요. 점점 올라가는 최고점에 찍었기 때문에 요 순간적으로도 풀들이 자라고 요 순간 변화를 느끼는 생선들이 입질을 더 많이 하는 데가 프라이데이입니다. 오케이? 이 온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러데이, 선데이는 오히려 떨어지니까 낚시가 안될 확률이 높아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그런 주말이라든지 일에 대해서 크게 그 분간이 그게 없으신 분들은 프라이데이 때 가는 게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거 보시고 아침에 가냐, 저녁 때 가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일조량이랑 뭐 이런 거 지역적인 특징들 이런 걸 이제 또 가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낚시라는 게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서 뭐 그냥 바늘 끼고 던진다고 해서 잡는다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타박 같은 걸좀 하자면 제 카톡방에 있는 분들이 한 12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 궁금하다고 여러분들이 다뭐 이거 궁금해요, 저거 궁금해요,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들 하세요, 저한테. 아, 좋습니다. 많이 궁금들 하시고. 좋은데. 자,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 가서 제 계정을 보면 제이 대시보드라는 데를 가다 보면 지금 구독자는 1,369명입니다. 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 그거는 이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뭐 타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놨고 그 최근에 이건 또왜 그게 안 나와 있냐? 최근에 이제 올린 영상들을 봤을 때 이렇게 영상들이 있잖아요. 영상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볼까요?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보는 게 아니네. 분석으로 봐야 되나? 자, 분석으로 한번 가봅시다. 구독 안함 66.3. 구독 안한 사람들의 시간 98.4, 63%. 구독 한 사람들이 구독 중인 사람들이 보는 게37%. 2분 18, 2분 40. 구독 중인 사람이 더 많이 보고. 조회수는 구독 안 함이 2,555. 53. 1299. 구독 안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트래픽 소스라고 해야 되나? 조회수가 아주 그지같이 나오고 있어요. 저 요새 100개도 안 넘어요. 42, 43, 44. 노출 수는 262건을 자기네들이 노출을 해줬는데 클릭은 4.2% 받았다는 뜻인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건데 조회수가 23 시드니 포인트 호주 갯바위 포인트 커넬 낚시 포인트의 모든 건 2019년 11월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23건 6.4% 이건 좀 봤나 사람들이 아 이거는 또 이상하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도 안 보고 뭐 재미들 없다고 하는데 그럼 재밌는 거 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수익도 저잘 보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안 누르고 구독 안 하고 보고 내 정보만 빼갈라고 하잖아 약사박에 타고난 게 그렇게 약사박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추정 수익이 전 10불밖에 안 됩니다 10불 일주일에 10불 아니에요 달이에요 달 28일 기준에 10불이에요 그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거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카메라가 최근에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부주의로 그나마 좀제 사비 들여서 산 카메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지금 짜프로로 있는 거로 갖다 이제 찍긴 찍을 건데 언제 업데이트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슬슬 올리든가 아니면 뭐 짜프로 찍어서
작사라는 영상. 왜냐면 낚시하는 영상은 배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프로도 배터리가 달랑 하나밖에 없고, 고프로 그거는 사야 되는데 살려는데 한 500불 이상 들어가요. 한 달에 10불 벌어서 500불을 살려면 10개월이 있으면 100불이죠. 5년이 있어야 돼요, 5년. 5년 뒤에나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내 거는 정부만 뺏어먹고 저기 뭐야 그걸 안 한다고 좋아요랑 구독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초신경에 미쳐갖고 여자들 나오는 거 보고 질질 싸는 거 그런 거나 쳐다보려고 하고 얻는 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현재 커뮤니티 위반 경고를 왔대. 채널 위반 사항. 콘텐츠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한대. 이런 새끼들, 신고하는 그 개새끼들. 아, 중국인 아몰랑 증오심 표현 X값을 받았네. 개새끼들, 짱개새끼들, 뒤져라이 개새끼들아.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되어. 나 이런 거잘안 보거든. 같이 보는 거야, 한번. 저작권 침해? 뭔 개소리야, 이건 또. 아, 노래 집어넣었다고? 하, 적게 안 돼, 진짜. 어차피 보지도 않는데, 뭐, 시발. 노래 집어넣었다고 또. 개지랄하고 엿봤는데, 아이. 꺼꺼 씨발 삭제해버려. 작업선택 노래 음소거 오케이. 노래만 음소거 소유권 주장 씨발 되지도 않는 거 같다. 뭐 소유권 주장이 그지같아 되게. 저는 그래요. 나는 요건 미충족. 동영상의 수익이 창출할 수 없습니다. 왜 창출할 수가 없어? 기껏 좆빠지게 만들어놨더만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어떡하나. 어? 새끼야. 복잡하다, 그냥. 보기가 싫죠? 담배는 내가 뭐 했다는 거야, 말안 했다는 거야. 아니요, 아유, 그거. 아유, 왜안 없어져? 없어져, 좀. 그 맨날 만약에 호주 낚시를 쳐봅시다. 아, 그리고 무엇들이 뜨는지. 맨타운이라는 분도 있고. 이게 이분이 맞네. 맨타운. 엄정수라는 게 있고. 아닌가? 호주 낚시가 아닌가? 호주 시드니 낚시왕이라는 게 있고, 호주 낚시 준타지엠이 있고, 앨리스 TV 있고, 낚시 로그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거 조조킹이 있고, 그리고 나 있고. 궁디 TV도 있고 많죠.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과 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건 재미가 없죠. 영상이 이 사람들은 재미가 있는데 막 사진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난 그냥 막 썸네일도 안 찍고 그냥 뭐 얼굴 까고 막 이렇게 막 알려줘야 되는데 난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좀 이뻐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기자 이런 거 봐봐 막 그냥 막 썸네일 막 이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찍고 막 이러는데 나는 이런 거나 있고 내 얼굴이나 나오는 거 나도 얼굴 나왔잖아 호주의 흔한 2m 상어 불샷이라고 딱 나와 있고 난 물속에 들어가서 상어 보여줘도 이런 걸더 보잖아 그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제 카톡방에 있는 120명 정도 중에 좋아요를 한 번씩이라도 눌러줬으면은 제 영상의 파급력은 상당히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또 이런 그지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서 호주 낚시의 그 수준을 호주 낚시의 그 한국인 수준을 또 떨어뜨리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삽질을 할 것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밑밥을 칠 것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런 뭐 상어를 봤다 뭐 어쩌다라는 그 쫄아가고 또 물속에 또못 들어갈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십선비 조선의 십선비 정신이 또 되살아나갖고 에헴 거리면서 물 밖에서 다이와로 쫙 베인 옷을 차입고 밑밥을 뿌려가면서 드라마 잡는답시고 1.5 목줄로 갔다가 에헴 거리고 계지를 할 겁니다. 그게 병신 한국인 찌낚시의 그 초창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삽질하는 짓. 그 삽질하던 짓을 그렇게 깎아놨는 내가 없애려고 그렇게 그잘 잡는 것도 아니야. 못 잡아. 어디 가서 개 쪽팔려. 요구도 먹고. 낚시장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더 지향하는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돈이 되거든. 그렇게 해야 밑밥을 사가고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을 팔아먹거든. 그러니까 낚시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옷 차입고 이런 식으로 낚시 패턴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어? 나 같아도 싫어해요. 내가 뭐 돈이 들어 아니면 개조해서 써뭐 하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은 싫어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나오네요. 어떠한 한 순간의 상황, 어쩌다 한번 잡는, 한 달에 한번 잡으면서 넣으면 나오네요. 이 X같은 소리 나오고 자빠갖고. 매번 잡냐? 매번? 매번 잡냐고. 갈 때마다 잡어? 그러지도 않으면서 뭘 갖다가 어부지리도 있네, 어부지리. 좋겠습니다. 병신 같은 짓 하는 거꼴 보기 싫어갖고 그 영상 만들어서 채비랑 그 하는 방법들 패러다임 이런 병신 같은 이런 병신같이 하는 찌낚시의 그 패러다임을 다 바꿔줬더만 아직도 이런 병신들의 그걸 더 따라하고 그 병신들이 하는 영상을 더 쳐보고 있는 말초신경에 미쳐갖고 씨발 여자가 그냥 알랑방구 끼는 소리나 들으라고 하고 그 병신 같은 사람들한테 저더 이상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영상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여러분들한테. 내 채널 가다 보면 영상이 거진 하루에 한 번씩 올라왔을 겁니다. 그것도 몇 년간? 그건 한 3년간. 3년간 올라왔어. 자, 2021년 5월 24일이에요.
2021년이죠. 2020년 5월 24일 한번 찾아봅시다. 2020년 5월 24일.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2020년 5월 24일. 왜 2020년 5월 24일 난 잡으면 안 되냐? 물론 그날 당일날 간건 아닐 겁니다. 근데 영상을 한개한 개씩 올리다 보면 2020년 5월 24일 나왔네? 2020년 5월 24일에도 나는 영상을 올렸어요. 3분 46초. 봅시다, 한번. 요런 포인트에서 파도와 영향을 이해하고 캐스팅부터 뜰채 없는 랜딩. 깔끔하죠? 여기서 파도 많이 치네. 파도 엄청 치잖아, 그죠? 어딘가 딱 보기만 해도 아시겠죠? 저런 그 바위 위인데 가끔 여기 위로 넘어오는 파도는 없지만 쳐서 떨어지는 파도가 있어요. 쭉 올라가는 이런 건 파도 맞을 수도 있겠는데. 조류가 엄청 빨리 흐르죠, 이쪽으로. 자, 그럼 다음. 그러면 5월, 지금 5월 24일 걸 봤잖아. 기지? 5월 24일 걸 봤는데 찾았어요, 역시. 그러면 2019년 5월 24일은 없을까? 봅시다. 2019년 5월 24일. 2019년 5월 24일. 나는 어떤 거를 할때 증명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증명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증명. 남자는 등으로 말하고 결과로 말을 해야지. 두 군데네. 2019년 5월 27일까지 있으니까 2019년 5월 24일. 나와버렸네. 7분 14초. 나와버렸어. 여러분, 여긴 옐로우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보여줘요? 여러분들한테? 2019년 5월 24일, 2020년 5월 24일, 2021년 5월 24일. 3년간 5월 24일 날은 잡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 달에, 뭐, 일도 바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 씨발 것들 핑계 대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업로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업로드. 예. 여러분 수학 같은 거안 배웠어요? 산수 안 배웠어? 시간을 나눌 때 시간을 갖다가 365일을 하루로 나누면은 365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럼 그 하루를 갖다가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뭘로 나눠요? 4 시즌으로 또 나누지, 계절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사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을 사로도 나눌 수 있네. 1년을 365라는 데이로 나눌 수도 있지만 한 달에 30일씩 체크를 했을 때는 12로도 나눌 수도 있고 그걸 또4 시즌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개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 영상,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영상. 그 영상이 바다에 대한, 현재 상태에 대한 디테일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병신같이 이렇게 가끔 보는 게 허기자라든지 뭐 이런 병신들, 그 내가 그걸 병신들이라고 할게요. 내가 왜 그러냐면, 자, 욕지도라는 섬을 간다고 칩시다. 이건 가정이에요. 욕지도라는 섬을 가서 확 잡아서 이제 영상 촬영을 해야지. 뭐 도시어부를 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왕포라는 데를 조기 잡으러 많이 가는데 확 왕포 가야지. 왕포 오케이. 왕포로 가. 근데 안 나와. 안 나오면 뭐라고 말해, 사람들이. 아, 뭐 크로시아 난류가 와갖고 지금 뭐 동해안에서 그 냉수대가 원래 이렇게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하면서 냉수대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어서 고기가 잘안 잡힌다. 그걸 여러분은 믿죠. 자, 왕포로 간 시점에 왕포에 살던 김씨가 있어요. 왕포에 살던 김씨가 있다고 칩시다. 가정이에요. 왕포에 살던 김씨는 선장입니다. 근데 선장인 이씨가, 선장인 최씨가 있다고 합시다. 선장인 최씨는 어떻게 야부리를 잘 까서 도시어부의 그 초이스가 돼서 도시어부 팀을 데리고 왕포에 나가서, 최씨 선장은, 최 선장은 왕포에 나가서 도시어부 때문에 그거 좀 뭐랄까, 그 도시어부한테 돈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타이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와도 도시어부를 탔던 선장이기 때문에 그 낚시꾼 손님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 이후에 있는 예약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김씨 선장이, 김 선장이 빠기쳐. 그래서 어떻게, 어차피 왕포라는 지역은 한정돼 있고 고기가 나오는 데 뻔히 아니까 왕포에다가 이 사람이 몰래 거기에다 생선을 안 잡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자기가 엔진 오일을 최근에 간게 있는데 버리지 않은 통을 거기다가 드릴로 1mm짜리 구멍을 내놓은 상태에서 납을 묶어서 어디 낚시할 때를 뻔히 아니까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야. 낚시가 존나 잘안 잡히는 게 크로시아 난류 때문에 안 잡힐 확률이 높을까요? 그 김선장이 던진 폐 엔진 오일에 오일이 나와서 안 잡히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헷갈리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고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크로시아 난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에? 근데 그거를 뭐 과학적이든 뭐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구분할 능력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내 영상을 안 보고 2019년 5월 24일, 2020년 5월 24일, 2021년 5월 24일 매번 매 하루하루 올리는 내 영상을 안 보고 미친 씨발 말초신경에 미쳐갖고 여자가 그냥 홍홍거리는 거, 그리고 병신 같은 것들이 옷 삐까뻔쩍하게 입고 그런 것들이 뭐 밑밥 쳐서 잡는 거, 행운으로 잡는 것들에 대한 평균을 낸 것들이 그럴싸하게 하는 말을 여러분은 쳐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말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떨어지는 풀들이 어디로 가서 그거 상황을 갖다가 캐치를 한 다음에 그 상황에 거기에 맞는 내 채비를 갖다가 내려서 찌도 튜닝을 하고 낚싯대도 튜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낚시는, 내 낚시는 안 보고 말초신경이 하라는 대로 전현이 한번 줄까? 그리고 저 미새끼들이 옷은 입은 게, 아, 저게, 그들은 그들이 멋있다고 지들끼리 그 만든 리그가 있어요. 병신같이 뒤에 김프로, 몸프로, 뭐 낚시프로 뭐 이렇게 써놓은, 그럼 가면 김프로님, 이프로님 막 이질하면서 서로 프로. 삽질하는 새끼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윈윈하는, 정신승리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은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낚시점에서는 당연히 그런 걸 유도를 해요. 왜? 그래야 자기네들 다이와 그 옷을 팔거든. 그래야 다이와 조끼, 다이와 명품 이런 걸 팔거든.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게. 낚시를 30년 하건 40년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을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있는데 무슨 그게 나 40년, 50년, 60년 하면 뭐합니까? 못 잡는데. 잡아야 될거 아니야, 지금.
잡지도 못하면서 뭐 씨발 이래라 저래라 프로시아 날고 해. 김씨가 거기에다가 폐오이를 떨어뜨렸는지 안 떨어뜨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말을 하면 그게 정답인 것 마냥 듣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블랙이랑 드라마 갯바위 찐학실을 하는 사람들 그 기준으로 대상원을 갖다 블랙이랑 드라마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그 갯바위에는 항상 있어요. 갯바위에는 항상 있는데 여러분이 낚시하는 시점에 바로 전날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지역에서 뭐 외국인이 뭐 선크림을 갖고 왔는데 파도에 의해서 선크림이 떨렸는데 뚜껑이 열려 있어 거기서 선크림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크로시아 난류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고기가 많다 한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프로틴 계열의 그 줄이 계속 물을 띄우고, 겉조류하고 속조류가 다른 상황에서는 밑에 있는 속조류로 자기의 그 채비가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목을 그럴싸하게 달고. 그런 것들만 보고. 그런 썸네일에 끌려서.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평균, 그 지식의 수준, 이런 것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그리고 낚시를 좀 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봐도 계속 어려운 말 쓰면서 정신승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신병자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낚시를 잘한다고 하면 증명하세요. 잡는 걸로. 잡는 걸로 증명을 하세요. 이런 날 낚시를 많이 안 했다. 저는 파도 많은 날 낚시를 많이 합니다. 이거, 이게. 그리고 경주인 같은데. 그리고 전 봐봐요. 2019년 156회 조회를 했습니다. 7대 3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그 구독 안한 사람이 70%를 보고 구독한 사람이 30%를 봐요. 그러면은 일단은 한 40명 정도는 제 구독자가 이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40명 중에 좋아요가 5개밖에 안 나와요. 40명 중에. 그리고 제 카톡방에 단체방에 120명이 있어요. 120명 중에도 5명밖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현실이냐면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의 대부분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5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 포인트를 뺏거나 아니면 호주 찐낚시를 하는 그런 그 사기꾼들. 그러니까 자기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자기가 보스가 되고 싶고 자기가 무슨 뭐를 팔고 싶고 이런 사람들인데 취미 활동으로 인해서 뭔가 별의별 사람들 다 있죠. 뭐 횟집 사장도 있을 수 있겠고 낚시점 사장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낚시를 통해서 그 뭐야 이 가이드 해주면서 낚시 가이드를 해주면서 돈 받으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좋아요는 안 눌릅니다. 싫어요만 안 눌러도 그게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 씨발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너한테 정보를 주는데도 너는 나한테 좋아요도 안 누르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머리에서는 바다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뀌지가 않고 날로 처먹는 거, 꽁으로 처먹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저는 공짜로 생선들을 여러분들 보면 말은 이따구로 해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는 편이고 내가 받는 거보다 한 번이라도 더 주고 싶어 해서 더 하는 사람.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나같이 비슷한 분류들 몇명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인생 참 피곤하게 산다. 근데 근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준 것만큼 베풀어 주는 사람들, 베풀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생선 뭐 10마리를 줬어. 그러면은 반찬이라도 챙겨 주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고마워 하고 입싹 닫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밥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찬이라도 챙겨주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사람들은 고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특별해야 되니까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존나 웃긴 게, 내가 생선을 준 거랑, 지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생선을 자기에게 줬다고 그런 착각을 하는 병신들이 있어요. 난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생선을 준 건데, 그건 하나님이 시켜서 여러분한테 생선을 준게 아니에요. 그 씨발 11조 낼거 있고, 기도할 시간 있으면 와갖고 빵이나 좀 사와요. 빵이나.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해갖고 내가 여러분한테 생선을 준 겁니까? 아주 족같은 생각을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먼저 베풀려고. 아니,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개질하는 사람들이 베풀려는 마음이 좆도 없어요. 그 새끼들은 내가 볼땐 속이 악마야. 그냥 그 새끼들은 교회를 가야 돼. 그 악마 같은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 새끼들은 교회를 가야 된다고. 니들은 교회를 가야 돼요. 좋아요도 안 누르고 그냥 꽁으로 받아 처먹고 그런 새끼들은 니들은 악마니까 가서 교회에 가서 맨날 울면서 방언이나 터트리면서 가서 좆빠지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니네들은 그런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 나빠게 하지 마. 나는 이제 그런 새끼들을 쳐낼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병신들에게 나는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왜 그런 병신들한테 잘해야 됩니까? 뭐 10불 벌으려고? 한 달에? 한 달에 10불 벌으려고 내가 그 새끼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어.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구독, 좋아요 누른 5명한테만 잘하면 돼. 저기 보이는 정준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큰형님, 이런 사람들한테만 잘하면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난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가서 딸딸이나 아까웠고 말초신경이나 좀 컨트롤 하시고 좆빠지게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외쳐서 정신승리나 하세요. 여러분은 내 영상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려갖고 이 영상이 어떤 효과를 미칠지도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그 병신 같은 것들이나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보면서 호주낚시에 대해서 뭐 좆도 모르면서 또 병신같이 이게 돌아간, 인간의 그 문명은 항상 진화하진 않았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퇴보된 적도 많아요. 마야 문명 같은 거는 지금도 알고 있는 그런 엄청난 기술들이, 아니, 왜그 다음에 다 병신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 퇴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진보적인 낚시를 했고, 나는 미래적인 낚시를 하고, 잡는 낚시를 했는데, 또 다이와 입은 병신들을 보고 있잖아, 니들은. 다이와 옷 입고, 다이와 대에, 다이와 릴을 쓰면서, 그런 겉모습, 실질적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바다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 찌질한 병신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특징을 띠는 것들은 병신들이 많아요. 그런 집단적인 특징에서 서로 이프로 김프로 하면서 등짝에다가 아우 쪽팔려. 아우 이제 앞으로는 좀 뭔가 세팅이 되게 되면은 영어로만 올려야 될것 같아. 한국인 티를 전혀 안 내고 채널 명을 아예 바꿔버리든가 해갖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달라고도 하겠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10불. 마루부라 포인트 진입 방법이 76센트 벌었고, 마루부라 낚시 전화하는데 입질이 50센트 벌었고, 고래 나오는 건한 40센트 벌었네요. 낚시 포인트 이게 한 30%, 30센트 벌었고, 1월에는 17불 벌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2월에는 14불, 3월에는 13불, 4월에는 14불.
올해는 13불. 어우, 그래도 저기 25불 벌었네. 2020년에는 대단하네. 근데 점점 떨어지죠 수익이. 왜? 내 영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미가 없거든. 내 영상은 교육 영상이지. 그 여러분은 그 저기 영상 보면서 딸딸이 치는 영상이 아니에요. 제 영상은. 여기 딸딸이 치는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좋아하는. 그런 거나 가서 보세요. 뭘내걸 나한테 또뭐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개소리들 하지 마시고. 이상.